네, 권상우, 송승헌, 지성 등 이름만으로도 설레는 남자 스타들이 한 영화에 나온다고 합니다. 바로 영화 숙명인데요. 영화 숙명이 드디어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시사회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부산의 한 극장에서 영화 숙명의 기자시사회가 열렸습니다. 송승헌과 권상우 그리고 지성이 출연하는 영화 숙명엔 많은 취재진과 함께 수많은 일본 팬들이 몰려 대성황을 이뤘습니다. 우선 제가 맡은 역할은 김우민입니다. 한때 권상우 씨가 맡은 철중이라는 인물과 잘 나가던 조직에서 생활을 하다가 서로 오해와 갈등을 하게 돼서 현재는 서로의 심장에 칼을 겨누게 되는데 제가 살아남기 위해서 동료들에게 등에 칼을 꽂는 배신하는 역할을 맡았고요. 항상 우민이의 그늘에 가려져 있는 그런 것들을 배신으로써 네. 저는 정은영이라는 역할을 맡았고요. 그리고 극 중에서 송승헌 씨가 연기하는 우민이의 여자고요. 굉장히 어둡고 그리고 원하지 않은 그런 상황들에 휘말리게 돼서 그런 굉장히 어두워진 그런 캐릭터예요. 영화 숙명은 송승헌, 권상우, 지성, 김인권 이 네 사람이 한 조직에서 함께 우정을 나누다가 한 사건을 계기로 서로 등을 돌리게 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고생하면 될 거다. 네 사람이 우정을 나눈 친구에서 배신으로 인해 극기야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게 되는 이야기를 담았는데요. 리얼 액션을 추구하며 어두운 조직 세계를 배경으로 이야기를 펼칩니다. 전체 조직이 있다고. 걱정 안 한다 그러면. 뭐 아무래도 캐릭터 건달이고 이제 이기적인 애기 때문에 그런 좀 뭐 대사 이런 걸 떠나서 걸음걸이나 어깨 움직임이나 좀 조금은 건방지고 그런 거에 좀 많이 신경 썼죠. 외형적인 거에. 기존에 그냥 부드럽고 한 여자를 그냥 한없이 바라보면 됐던 정적인 캐릭터였다면 이 캐릭터에서는 물론 그런 모습이 바탕이 되어 있지만 굉장히 화가 나서 폭발하는 장면도 많고. 권상우와 송승헌 두 사람은 오랜 우정을 나눈 실제 친구로도 유명한데요. 친한 친구와 함께한 촬영 어땠을까요? 두 사람의 의견은 조금 달랐습니다. 우민 역할에 송승헌 씨가 캐스팅이 됐기 때문에 철중이 역할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는 좀 주저함 없이 선택을 했던 것 같고요. 재밌었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좋지만 않더라고요. 둘이 만나서 이제 대사를 할 때 굉장히 진지하게 심각하게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상훈한 저나 이제 만나서 눈을 바라보면 웃음이 나니까 친한 친구라고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한국을 대표하는 톱스타이다 보니 알기 모르게 경쟁 심리도 많이 생겼다고 밝혔는데요. 경쟁 심리가 있었죠. 물론 아무래도 보여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영화라는 게 예를 들면 뭐 남자들끼리 이제 운동을 하는 장면 회상씬에서 여름날 운동을 하니까 다들 벗고 운동을 막 해야 되잖아요. 상우야 워낙 몸이 좋으니까 예전부터 저도 상우를 뒤처지면 안 되는 생각이 굉장히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상우는 저보다 한 1시간 늦게 운동하러 와요. 그래서 저보다 한 30분 먼저 가는데 몸은 항상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놈은 뭘 먹길래 저렇게 네? 그런 속으로 그런 생각도 많이 하면서 오랜만에 다시 말이 액션씬 하지만 두 사람은 영화 내내 등장하는 격렬한 액션씬을 모두 대역 없이 소화해낼 만큼 영화에 큰 애정을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상우는 이제 소위 이제 조직 보스한테 맞는 씬에서 딸기를 맞는 장면에서 정말 너무나 한 수십 번의 NG가 나서 얼굴이 부어서 얼음 찜질해서 촬영을 못했던 기억. 저는 사실 그 다음 날이 뭐 의류 카탈로그 촬영이었거든요. 근데 그날 이렇게 많이 꼽아가지고 예, 얼른 하더라고요. YTN 스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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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영화 숙명이 이제 드디어 개봉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송승헌과 권상우, 박한별, 지성이 함께한 영화 숙명은 3월 20일에 드디어 관객들과 만납니다.